사랑의 파르티잔 지연이 박희주 이 돌풍 제발 현실에 만족하고 사시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건 욕심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 아니겠소? 내가 보기엔 부족함이 없는 마나님 같은데 뭘 더 원하시오? 제가 나를 어떻게 능멸할 수 있을까? 전하나나 똑같이 똥 묻은 개에 불과하면서 무슨 자격으로 훈계하려 하는가? 가짜는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여자인 나보다 힘이 세다고? 고상한 척 오늘의 제목이 뭐 환멸이었다고? 참으로 모순 덩어리의 남자. 나는 이사를 용서할 수가 없다. 나는 이제 가면을 벗어던지고 내 나름의 세계를 개척해 나가야겠다. 남편이 만약 김새를 눈치채고 다그친다면 솔직히 고백하리라. 남자들의 논리대로라면 또 한 사람의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하루쯤의 귀여운 반란으로 지부해 준다면 우선은 시치미를 떼자. 내가 홀로서기가 가능할 때 달라진 나를 받아줄 수 있다면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이다. 다행이지만 도저히 더러운 여자와 못 살겠다면 서로 제갈 길을 가야 하리. 공중전화에서 세림에게 먼저 전화를 했다. 너와 나는 전조를 갔다 온 거라고. 12시가 다 된 시간이었다. 내가 우리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것은 바람이 불고 하늘은 별이 보이지 않을 만큼 흐렸다. 황사 때문이었다. 두려웠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았을지라도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리라. 아파트 열쇠를 따고 들어가 보니 남편은 거실 탁자에 앉아 양주병을 통째로 갖다 놓고 마시고 있었다. 내가 들어가서 매섭게 노려보더니 비꼬듯이 말했다. 당신 뭐하는 여자야? 미안해요. 바람 좀 쐬고 싶었어요. 고속답사가는 세림이 따라서 전조에 다녀왔어요. 바람? 당신이 바람? 고적답사? 전주? 그 말에 은근히 반발심이 솟구쳤다. 네, 나는 바람 쐬면 안 되나요? 친구들처럼 취미생활하면 안 되나요? 안 되지는 않지. 하지만 미리 얘기를 하고 최소한 전화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는 그리 크진 않았으나 무척 화가 나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당신은 그래도 되고 나는 안 된다는 사고에는 반대해요. 뭐라고? 느닷없이 왜 나를 끌어들여? 나는 일과 관련된 거였어. 뭘 잘했다고 꼬박꼬박 말댔고야? 벼랑간 남편이 일어서더니 컵이 날았다. 컵은 벽에 부딪혀 박살이 났다. 이런 폭력도 사양하겠어요. 나나 남편이나 예전에는 없던 행동이다. 나는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으려 원피스를 내렸다. 남편은 방까지 쫓아왔다. 이 여사가 갑자기 미쳤구먼. 생전 안 하던 짓을 하네. 안 하던 짓이 아니라 못했던 짓이에요. 기가 막혀서. 너 술 먹었어? 아니면 약 먹었어? 남편의 말이 막 나갔다. 맥주 한잔 했을 뿐이에요. 무슨 지랄하다 온 거야? 상스러운 말도 튀어나왔다. 처음 듣는 말투다. 그러면서 남편은 브레이지어를 확 잡아채웠다. 전 무덤이 미끄러지고 한쪽 끈이 떨어졌다. 뭔 지랄했기를 바라지요? 지랄보다 더한 짓을 했다고 고백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참담했다. 너 남자 생겼냐? 지금까진 없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이제 완전히 급대가리까지 상실했구먼. 불이 번쩍였다. 폭력적이긴 그놈이나 남편이나 똑같았다. 나는 달려가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나를 향한 건지 그를 향한 건지 면도칼을 움켜쥐고 외쳤다. 한 번만 더 때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남편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던지 입을 쩍 벌렸다. 이거 환상하겠구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믿을 수가 없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 자기는 마땅히 해도 될 일이고 나는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남편은 머리를 흔들며 나가버렸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라면 나는 우리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거다. 어제만 같았어도 늦게 들어온 죄로 솔솔 기었을 것이고 있는 거짓말 없는 거짓말 다 짜내서 남편을 달랬을 것이며 그 화를 풀어주기 위해 내 몸은 녹아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래, 나는 변했어. 너희 남자들에 대해 나는 이를 악물었다. 옷을 벗고 방에 딸린 욕실에서 샤워를 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남자의 폭력에 의해 손가락을 빨며 정액을 삼키는 수모를 당했다. 바람난 여자를 혼내준다는 남자의 이기심에 의해서 그것은 억지다. 남자들의 억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왜 그런 수모를 받아야 하는가. 어디까지 내가 나갈지 몰라도 최소한 나 혼자만이라도 그런 수모를 되돌려주고 싶다. 먼저 그놈을 찾아서 그리고 그런 수모를 다시는 당하지 않으련다. 내 몸의 주인은 나이기에. 일은 벌어졌지만 평소처럼 거실로 나가 중학교 2학년인 딸 예린이 방과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성학이 방을 둘러보았다. 고나게들 자고 있었다. 남편은 양주병을 들고 서재로 갔나 보다. 아까 던져서 깨진 유리컵의 파편들을 지우고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다. 결혼 후 처음으로 오늘의 일기는 백지로 남았다. 봄바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나섰던 길이다. 마흔이 넘어가기 전에 짜릿한 추억 하나 만들어보자고.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알고서 그 추억을 곱씹으며 음미할 요량으로. 그 행동소설가란 작자가 영등포역에 내려 들어간 호텔에서 그런 수모만 주지 않았어도 내 계획은 성공했을지 모른다. 그 이전까진 어쨌든 멋진 파트너였으니 폭력만 쓰지 않았어도 변태적인 행위들이야 어쩌면 추억의 한 단면으로 짜릿하게 남았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할 짓 다 해놓고 누릴 것 다 누리고서 어설프게도 동의할 수 없는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다니 제 아내에 대한 분노를 나에게 전가하다니 똑같이 불륜을 저지르고도 도덕적 우위에 서 있는 남성들 유사일에 수천 년을 그래왔다. 일방적으로 당하고서도 아무 소리 못하고 여자는 죄인인 양 몰매를 맞았던 풍토 이럴 수는 없다. 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이 들어왔다. 너 내가 무얼 잘못했니? 술에 취해 말이 꼬였다.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럼 왜 그래? 한마디로 나도 숨 좀 쉬며 살겠다는 거예요. 답답하지 않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젠 할 짓 다 해가며 살겠다고요. 왜 그런 생각을 했어? 내가 모자라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당신 모자라지 않았어? 얼마나 현명했는데 그래. 그는 빈정거렸다. 무슨 얘기를 더 할 수 있으랴. 나도 그도 정상이 아닌걸. 당신 친구들 애인 있지? 남편 모르게 만나는 남자들.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래? 그렇게 못 살았다고 이러는 거야? 부끄럽지만 그게 단초였다. 이렇게 취조당하는 것조차 싫어요. 내가 언제 당신한테 이렇게 물은 적 있어요? 난 문제를 만들지 않았지.
난 문제 삼을 줄 몰랐기 때문이에요. 요즘에야 알게 되었지만 남편에게서도 바람의 꼬투리는 많았다. 그러나 나는 의식적으로 부정했다. 오늘 고적 답사간 게 아니었구먼. 남자를 만났다는 얘기군. 잘 안 풀렸나 보지? 그래서 그 남자한테 충격을 받았고, 남편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다. 이럴 때 묵비권을 행사해야 하나? 아니면 솔직히 얘기해버려? 난 아직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생각도 충분히 하지 않았고 논리도 없는데. 어떤 놈이랑 재미를 보셨나? 어? 말해. 다시 불이 번쩍였다. 나는 이렇게 멍청하게 살았다. 때려도 되는 줄 아는, 때리면 맞아야 하는. 그러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 나를 만만하게 보았다. 나는 남편의 이런 행동을 충분히 예상해 면도 칼을 침대 밑에 숨겨놓았다. 쓰러지며 칼을 움켜쥐었다. 남편의 눈은 정상이 아니었다. 시기와 증오와 분노가 뒤범벅된 얼빠진 눈이었다. 나가세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당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당신한테 맞아야죠? 설령 내가 바람을 피웠다 해도 당신한테 맞을 이유는 없어요. 당신이 툭 하면 밖에서 밤을 지새우고 난 다음 날 내가 이러던가요? 나도 이제 알 만큼은 알아요. 당신도 다른 남자와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나는 문제 삼지 않았어요. 바보처럼 문제 삼지 않았다고요. 앞으로도 문제 삼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 나가세요. 남편은 주춤했다. 내가 내 목에 칼을 댔다. 이렇게 사느니 죽어버리겠어요. 아니, 도대체 당신 왜 이러는 거야? 나가세요. 남편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쿠션을 발로 걷어차고는 비틀비틀 문을 열고 나갔다. 나는 문을 잠갔다. 미안해요, 여보. 내가 변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을 텐데. 어떤 힘에 의해 나는 열차를 탔고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내 정체를 일깨웠어요. 그대로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나는 거의 먹지 않았던 수면제를 입에 털어넣고 누웠다. 이대로 간다면 아이들은 어쩔 것인가. 남편은 현재까지 누리고 있던 권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남편이 항상 아이들에게 하는 말은 나만큼만 해였다. 나는 결국 남편과 헤어지게 되리란 예감에 사로잡혔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가슴이 답답했다. 남편이었다. 나는 발가벗겨서 있었다. 언제 들어왔는지, 언제부터 이러고 있었는지, 남편은 내 전무덤을 움켜쥐고 용을 쓰고 있었다. 모든 방의 열쇠는 서재에 있는 서랍 속에 있었다. 어쩔 수 없다. 단순하게 생각했다. 언제나 그랬듯 맞춰줘야 한다고. 남편의 허리를 부둥켜 안았다. 신음이 절로 나왔다.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리듬을 맞춰주었다. 아, 안 돼. 남편은 금방 진저리를 치더니 내 가슴에 무너졌다. 나도 절정을 맛보고 싶다. 그래서 남편의 엉덩이를 끌어당기고 속으로 조금만 더를 외치며 손가락을 바싹 조이며 몸을 비틀어 대었다. 그러나 남편의 손가락은 내 손가락에서 힘없이 빠져나오고 말았다. 아쉬웠다. 이것이었다. 이게 바로 내 바람의 단초였다. 그런데 남편이 내게서 물러나는가 싶더니 눈에 불이 번쩍였다. 에이, 환향년. 그는 느닷없이 뺨을 때리더니 나가버렸다. 내 뺨이 불쌍했다. 하지 말아야 했던가? 남편을 알았을 때 거부했어야 했는가? 요즘 거의 나를 찾지 않던 남편은 나를 모욕하기 위해 이런 짓을 했는가? 아니면 오늘따라 성욕이 통해서 나를 찾았는가? 내 어지러운 생각 속에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았다.
나는 다만 이왕 하는 김에 남편에게 쓴 까마득했던 솔정을 맛보고 싶다는 본능적인 욕구가 일렁였고 그러지 못했을 때 단순하게 아쉽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남편에겐 보기 싫은 환향연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어지러운 밤이었다. 그래도 육신은 피곤했던 모양이다. 잠들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맞이했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남편은 내가 아이들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가방을 들고 출근했다. 내가 현관까지 나가 다녀오세요 해도 콧방귀도 끼지 않았다. 다른 날엔 알아서 다녀올게 했는데 아이들은 밥을 먹으며 물었다. 엄마, 어제 어디 갔었어? 전주? 뭐하러? 바람 쐬러? 그리고 별 말이 없었다. 그런데 한참 후 오늘도 어디 가느냐고 물었다. 낮에 잠깐 다녀올 때가 있어. 너희들 학교에서 돌아오면 있을 거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외출 준비를 했다. 몇 대 맞은 걸 의식해서인지 왼쪽 뺨이 부어오른 것도 같았지만 크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았다. 차를 몰고 구청으로 갔다. 사서로 다시 근무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고 신청서에 인적 사항을 적어낸 후 연희 집으로 향했다. 참으로 오랜만이다. 내가 연희 집을 가게 된 것은 초인종을 누르자 연희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내 문이 열렸다. 걔 집에 전화도 없이 갑자기 웬일이니? 보고 싶어 왔지? 연희는 꾸미지 않아도 아름다웠다. 커다란 키에 애를 하나 낳았는데도 군살이 전혀 없고 이제 40대를 바라보면서도 몸은 무용할 때 그대로다. 나는 거실 안락의자에 앉았다. 커피 줄까? 그래. 근데 내 얼굴이 좀 부은 것 같다. 연희는 커피를 가지러 가면서도 예민한 눈초리를 숨기지 않았다. 맞았어. 어? 누구한테? 남편? 누구한테도 맞고 남편한테도 맞고. 너 바람 피우니? 어? 이? 너 같은 여조 숙녀가 바람을? 이거 완전히 쇼킹한 뉴스네. 나라고 그런 마음 없었겠니? 그냥 다소곳이 지냈을 뿐이지. 연희는 커피를 가지고 맞은편에 앉았다. 바람 그거 아무나 피우는 거 아니다. 네가 만약 바람을 피운다면 별종이 될 거야. 우리같이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너는 뿌리채 흔들리는 바람일 수 있어. 그러잖아도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내 정신까지. 야, 자세히 좀 얘기해봐. 그나저나 너 변호사 하는 사람이지? 그야 물론이지. 그럼 부인과 관계돼서 살인미수로 자격정지된 성희 강씨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줘. 물론 전화번호까지. 왜 그 사람과 관계 있니? 하여튼 알았어. 알아보는 거야 금방이지. 연희는 어디론가 전화를 했다. 그러더니 상대가 전화를 받자 안부도 묻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말한 사람 있느냐고 물어보고는 메모지에 뭔가 적어 내게 건네주더니 한동안 수다를 떨었다. 강준호, 당 42세. 메모지엔 전화번호와 함께 누구나 알 수 있는 대기업의 이름과 법률 고문이라는 말이 쓰여 있었다. 근사한 사람이라는데? 그런데 마누라 잘못 만나 신세 망친 친구라네? 바람 피우는 마누라하고 정부를 칼로 찔러 감옥에 갔다 왔으는 지금은 자격정지 중이고 마누라가 알만한 재벌 딸이라는데 지독한 새꼴이었던가 봐. 한동안 시끌벅적했다고 그러네. 바람 피우면 다 새꼴이니? 모르지? 새꼴이 나쁜 거니? 우리나라가 원래 그렇잖니? 특히 여자한테는. 남자들은 오히려 사랑이면서. 나 어제 그 사람 만났어. 엥?
나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나 혼자 간직하며 음미하고 싶었던 순간들을 연희에게 소상하게 얘기했다. 그리고 나의 변화와 결심까지. 도대체 의도가 뭐야? 여자들에게 수모를 주겠다는 거야, 뭐야? 저도 하고 싶은 짓 다 하고서 아무래도 바람피우는 여자들 모두에 대한 증오로 봐야겠다. 그러면서도 예쁜 여자를 보면 참지 못하고 일이 끝나면 자기 자신마저 비참해지는 거. 남자들의 전형적인 이중성. 그래서 애꿎은 상대에게 화풀이 하는 거. 지금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당시에는 죽고만 싶었어. 고스란히 그 수모를 돌려주고 싶어.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눈을 떠버렸다는 거야. 아무래도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 내가 그랬지? 너 같은 애가 바람을 피우게 된다면 별종이 될 거라고. 그렇다고 가슴까지 뿌리째 흔들 필요는 없잖아. 아이들 생각도 해야지. 최이사도 멋진 사람인데. 알아. 그렇지만 내가 변한 이상 그도 변해야 돼. 그가 변하지 않으면 갈랐을 수밖에. 예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직 최이사 확실한 거 모르잖아. 그냥 쉽게 살지 그래. 그럴 수는 없어. 그가 원하는 건 변하지 않는 나야. 옛날과 같이 순종적인 나, 깨끗한 나, 바람의 바짝도 모르는 나. 그런데 나는 옛날의 내가 될 수 없어. 도저히. 별이 뭐 서서히 탄생하는 줄 아니? 한순간이야. 빅뱅. 나도 마찬가지야. 불륜이 큰 죄라고 여기며 살고 있었어. 그렇지만 본능의 충동에 충실히 따른 결과였어. 좋아 보이는 사람과 섹스하는 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사랑의 섹스는 별개일 수도 있어. 난 아직도 남편을 존경하는 면도 있고 멋진 남자라는 것도 인정해. 그렇다고 내가 그 작자와 섹스 한번 한 것이 남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데? 남편에게 부족했던 것을 난 다른 남자에게서 얻기를 원했던 거야. 물론 모르면 약이고 알면 병이라고 우리나라 윤리상 도저히 용납되지 않지. 하지만 조선시대에 미니스커트가 통용되었니? 아마 그렇게 입고 다니는 여자가 있었다면 종로 네그리에서 찢어 죽였을 거야. 지금은 얼마든지 입고 다니잖아? 난 그 얘기야. 불륜도 일상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영화 한편 보고 여행 한번 갔다 와서 새로운 마음을 다지듯 좋은 상대와 섹스는 좋은 영화나 여행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 삶의 활력소로서 남편에게 느낄 수 없는 새로운 것을 즐기는 여행 같은 거. 이야, 너 굉장히 진보적이었구나. 내가 아는 정다소미는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그래, 난 보수적이었지.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달라진 거지. 망치로 머리를 꽝 하고 맞고 나서. 넌 요즘 어떠니? 내 얘기 해줄까? 옛날엔 나너 그러는 거 보고 역겹게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그거니? 솔직히 말하자면 난 내가 돼보고 싶었어. 괜히 거기에 날 끌어들이지는 말고. 정말이야, 요즘도 맞나? 당연하지. 그 저릿저릿한 맛을 어떻게 버려? 남편도 눈치 못 챘어? 못 챘을 거야. 그 사람도 알고 나면 다 똑같은 한국 남자지. 학교 운동장 얘기 좀 해줄래? 연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날엔 꼭 하고야 만단다. 살다 보면 못 견디게 섹스를 하고 싶은 날이 있기 마련이다. 보통과는 다른 그런 날은 남편과 일찌감치 전초전을 가신다. 남편의 몸을 더욱 달아오르게 하고 녹초가 되게 만들어 다독거리면 남편은 곧 골아떨어지고 남자는 한번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될 때까지는 양귀비가 와도 소용없지만 여자는 아니다. 난 한번 하고 나면 두 번째는 더 잘 되는 거야. 남편이 확실하게 사는 것을 확인한 연인은
거실에 나와서 남자에게 문자를 넣는다. 지금 운 하면 바로 알이라고 답장이 온단다. 지금 운이란 지금 운동장에서 만나자는 것이고 알은 알았다는 뜻이란다. 지금 시간이 되니 만나고 싶다는 것은 원이라는 한마디면 족하다. 그러면 항상 만나는 장소에서 만날 수 있고 자원이라고 하면 자동차를 가지고 나오라는 뜻이다. 학교 운동장은 대개 쪽문을 열어놓는다. 운동장 가에는 대부분 아름드리 나무가 있고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있다. 덩굴나무 그늘에는 평의자도 있고 포근한 잔디밭도 있다. 보통 둘이서 만나는 시간인 자정을 넘긴 운동장에는 사람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다. 간혹 그 시간에 중고등학생들이 늦게까지 배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 어둠 속에서 그들 눈을 피하기는 식은 죽먹기다. 연희와 남자는 운동장 가장자리를 걸어가다 보면 만나게 된다. 그날 상황에 따라 의자에서 할 때도 있고 잔디밭에서 할 때도 있다. 운동장 한가운데서 할 때는 그야말로 의식을 치르듯이 한다. 남자가 나올 때마다 가지고 나오는 깔판은 가벼우면서도 푹신하다. 먼저 깔판을 깔고 신발을 벗고 올라가 서로 선 채 애무를 시작한다. 옷을 입은 채로도 애무는 짜릿하다. 남자가 웃옷을 걷어올려 젖을 애무할 때 연인은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을 헤아리며 그의 손가름을 손으로 만지작거린다. 남자가 연이 바지를 살짝 내리고 손가름을 입과 혀로 애무하게 되면 연인은 더 이상 별이 가물거려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머리칼에 손을 넣어 쾌감을 전한다. 연희의 아랫도리는 젖을 대로 흠뻑 젖는다. 그리고 연희도 자세를 바꿔 그를 애무한다. 남자가 좋아하는 것은 키스웨이에 손가름을 입으로 애무해 주는 거, 손으로 주물러 주다가 입속에 넣고 놀려대면 남자도 아마 별을 헤아리지 못하고 한껏 달아오른다. 이었고 서로의 옷을 하나씩 벗기고 연희가 눕고 남자가 앉아 본격적인 향연을 펼친다. 때로는 연희가 위로 올라가서 할 때도 있지만 대개 남자가 위에서 움직인다. 그들은 서로의 절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마음껏 즐기다가 동시에 극치를 맛볼 수 있다. 그때 밤하늘의 별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몸이 떨어져 둘이 똑바로 누웠어도 한참 구름 속을 헤맨 후에야 그들은 그들의 별을 만날 수가 있다. 낮에는 수많은 아이가 뛰어놀던 운동장이야. 그런데 밤에는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 그런 모습을 혹시 누가 본다 해도 섣불리 건드리지도 못할 거야. 영화 촬영이나 하는 줄 알겠지? 감히 누가 학교 운동장에서 발가벗고 섹스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겠어? 안 그래? 눈앞에 훤히 그려졌다. 장면 장면들이 연희가 희열을 느끼며 밤하늘의 별을 따먹고는 아니라고 시침이 떼는 그 뻔뻔스러운 절정까지. 뭐하는 사람인데? 나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 버스를 거의 타지 않는 내가 그럴 일이 있어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는데 우연히 그를 본 거야. 전봇대를 등지고 서 있는 봄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 나는 그가 차를 기다리는 줄 알고 되도록 그와 같이 타려고 하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타지 않더라고. 그래서 나도 기다렸지. 그랬더니 하염없이 서쪽 하늘의 노을만 바라보던 남자가 뒤에 있는 상가에 들러 장미를 한 다발 사더라. 그런데 그 장미를 아까 서 있던 전봇대에 걸어놓는 거야. 무슨 영화 한 장면을 보는 기분이더라고. 그래 하도 신기해서 다가가 물었지. 왜 여기에 꽃을 매달아 놓는 거냐고. 나도 궁금했다. 참 슬프더라 그 눈. 아예 눈물이 그득했다고 해야 하나? 한 달 전에 아내가 이곳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는 거야. 어찌나 안 됐던지.
그래서 난 자판기에서 커피를 두잔 빼가지고 그에게 하나를 건넸어. 아무 말도 않고. 그러며 전화기를 달라고 했지. 거기다가 외로울 땐 전화하세요 하고 문자를 넣고 내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았어. 그렇게 만난 거야. 역시 사랑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아니, 만족할 만한 섹스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해야 한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할수 있었을까? 뭐 하는 사람이냐니까? 나도 몰라, 그것밖엔. 더 알려고도 않고 더알 필요도 없잖아. 그 사람도 내 이름하고 전화번호밖에 몰라. 사랑해? 이건 사랑이 아니야. 동정도 아니야. 상부상조, 유의야. 그는 마누라가 없으니 성욕을 풀 길이 없을 거고, 난 원래 좀 넘친다고 해야 하나? 그걸 다스리는 상대를 만났다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것뿐이야. 혹시 모르지? 이러다가 서로가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될지는. 그래, 연인은 나를 앞질러 가고 있구나. 별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나도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데 정작 내가 만난 그 사람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보수적이고 이중성격이고 도저히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어쨌든 고마운 면도 있다. 나를 일깨워줬으니까. 만약에 말이야. 내 남편이 알게 되면 어떡할래? 그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내 말대로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면 먼저 이혼을 요구하겠지? 분명 우리 한국 남자들 백이면 백 모두 이해하지 못할 거야. 과거가 있는 다른 여자와는 살더라도 자기 여자가 그런 짓을 하면 대부분 안 살겠다고 난리잖아. 그거 참 이상하지? 그러면서도 남주기는 아깝고 데리고 살자니 깨름칙하고 아이들 때문에 산다고는 하지만 그게 어디 사는 거니? 남자들의 의식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헤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 우리 여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어. 막상 남자가 헤어지자고 나오면 울고불고 매달리고 다시는 안 그럴 것이라고 싹싹 빌고. 그러니까 불륜이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되었던 거야. 아낌없이 내쳐버리는 거야. 그걸 이해 못하는 너하고는 못 산다고 당당히 선언하는 거야. 그래, 너의 말대로 내쳐버리는 거야. 나의 불륜을 남편이 용납 못하듯 그런 남편과 함께 살 용기도 내게는 없다. 일은 저질러졌고 그 일을 숨기면서 살 만큼 아니 또다시 불륜을 저지르지 않을 자신도 없다. 연인의 집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청포상을 갔다. 아무래도 호신무기 하나쯤은 있어야 될것 같아서 느낌이었다. 꼭 필요하게 되리라는 느낌. 그래서 작은 가스총을 샀다. 그리고 주인에게 물었다. 반지같이 생긴 감쪽같은 호신무기를 만들 수는 없느냐고. 그는 반신반의하며 만들 수 있겠다고 했다. 위협적으로 달려드는 상대를 잠깐 비틀거리게 할 만큼의 가스가 들어갈 만하게 반지 안쪽을 누르면 구슬 만한 장식이 열리며 가스가 살포되도록. 아무래도 나는 강준호의 어이없는 행동에 치를 떨었는가 보다. 그를 어떻게 하면 내가 당한 만큼 후련하게 혼을 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한순간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으니, 한편으로 그것은 내가 그에게 홀딱 빠졌었다는 역설이기도 했다. 나는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다. 주인은 내 전화번호를 적었다. 나는 또집 부근에 있는 격투기 도장을 찾아갔다. 관장이나 사범이나 격투기라 해서 외모가 우락부락할 줄 알았더니 의외로 순한 양처럼 생겼다. 여자도 배우나요? 그럼요. 호신술 같은 거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아줌마도요? 할머니도요? 나는 웃고 말았다. 그리고는 등록을 했다.
나의 머리는 일사불란하게 돌아갔다. 나는 벌써 홀로 서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호신술을 배우려는 것은 힘으로 어찌해 보려는 남자들에 대한 오기였다. 연약한 나의 힘으로도 남자를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리라. 관상은 그랬다. 물론입니다. 갑자기 생활이 바뀌었다. 남편은 거의 매일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다.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집에 들어와도 따로 잠을 잤다. 그런데도 남편은 나를 짐승처럼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내가 마치 성에 굶주려 바람이라도 난 양 그 성을 채워주고자 하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그러나 섹스는 엉망이었다. 예전보다도 더 전이도 없고 부드러움도 없이 벗기고 내 몸 위로 올라와 몇 번 구르다 홀로 사성하고는 말도 없이 서재로 돌아갔다. 어쩔 때는 낑낑거리다 사정도 못하고 시들어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너를 담았는데 감히 딴 마음을 먹어 그런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결혼 후 지금까지 남편 없으면 나는 못 살 만큼 그에게서 사랑을 느낀 것도 아기자기하고도 달콤한 사랑을 나눈 것도 아니지만 남편은 명색이 신사였다. 신혼 초에는 나를 위해 주려 노력했고 자신보다는 나의 오르가슴에 더 신경 쓰는 듯 했다. 그러나 결혼의 횟수가 늘어나면서 지극히 의무적이며 일방적인 경우가 더 많았다. 이제 그보다 더 못한 우리 부부의 섹스였다. 나는 그 잘난 행동 소설가와 섹스 이후 단 한 번도 절정을 느끼지 못했다. 아니, 남편과의 섹스에서 절정을 느꼈던 게 까마득할 지경이었다. 총포상에서 전화가 와 반지를 사자 끼었다. 가스가 떨어지면 주입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설계가 되었다. 언뜻 보면 커다란 진주가 박힌 평범한 반지처럼 보였지만 나를 상대로 한 실험에서 나는 한동안 실신할 정도의 괴로움을 맛보았다. 거의 한 달을 다닌 격투기 도상에서 매일 2시간씩 땀을 뺐다. 운동과는 거리가 먼 나였기에 처음에는 어슬프기 짝이 없었으나 차츰 익숙해지며 방어와 공격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마했다. 덕분에 물렁물렁하기만 하던 살이 탄탄해지고 뱃살까지 줄어드는 기분이 들었다. 꼭 어떤 목적을 위해 호신술을 배운다기보다 몸매 관리를 위해서도 적절한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주로 오전에 도장을 이용했다. 오후에는 학생들이 밀려들어 아무래도 혼잡했다. 호신술 관장이 내게 관심을 보였다. 싫지는 않았다. 탄탄한 근육이 그랬고 무인답지 않은 평범한 인상이 부담스럽지 않았다. 그렇지만 평범함 속에 비범성이 감춰져 있다고 그 세계에서는 알아주는 실력파라는 선입견 때문인지 내가 봐도 그는 도 같은 얼굴이었다. 그런데 접근하는 게 너무 순진했다. 그래서 더 봐줄만 했다. 아무도 없을 때였다. 정 여사님, 식사라도 한 끼 같이 하면 영광이겠습니다. 사부께서 제사에게 정 여사가 다 뭐예요? 그냥 이름 부르세요. 그럼 다솜씨 식사라도? 좋아요. 내일 점심이 어때요? 저녁은 어떻습니까? 술도 한잔할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는데. 남자들의 속알머리란 뻔할 뻔짜다. 술 한잔하고 그 분위기에 여차하면 여관까지 직행하고 싶어하는. 저녁엔 시간이 없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내일 점심을 그럴듯한 곳으로 모시죠. 드라이브도 할 겸 외곽으로 빠지겠다는 거다. 그러고 보니 그는 한 달 동안 나를 쭉 지켜보았을 것이다. 분명히 관원이 아닌 여사로 생각하며 오늘 점심은 세리미와 약속을 했다. 고적 답사광. 그러면서 외도를 즐기는 깜찍한 친구. 그녀는 귀여운 여자다.
피부가 하얗고 키가 작으며 통통한 편인 약속 장소는 그녀의 집이 있는 여의도의 지하 레스토랑이다. 만나자마자 세림이는 내 얘기부터 물었다. 연희를 통해 수진이 해수기까지 다 알려졌던 모양. 그녀들은 그동안 몇 번씩 전화를 걸어 내 상황을 체크하기도 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고 있어. 체력 단련도 열심히고 남편과만 삐그덕거리지 않으면 똑같아. 그 남자 만나보았어? 누구? 나는 시치미를 뗐다. 누군 누구야? 변호사였다는 작자지. 아직? 어쩔 생각인데? 내가 당한 만큼 혼내준다는 생각엔 변함없어. 잘 생겼니? 어. 너는 물어도 어떻게 그런 문제의 인물을 물었니? 나 정말 그날 하루로 끝내려고 했어. 불륜이 하루가 어딨니? 나중에 질리면 그때 헤어지거나 상대에게 또 다른 이성이 나타나면 몰라도 불륜은 항시 현재 진행형이야. 한번 만나고 서로가 그저 그렇구나 하거나 별로라고 생각지 않은 하는 말이야. 그런 경우도 아쉬우면 또 찾게 되는 거야. 너는 어떠니? 요즘도 고적답사 가는 거야? 그럼 취미가 일시적인 거 보았니? 한 사람하고만 계속 만나는 거야? 아니야, 난 상대가 세 번째야. 그렇게 되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하러 위험을 감수하니? 부부 사이도 아니고. 흑인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때 왜 관장의 얼굴이 떠오르는지 모르겠다. 이 남자는 어떨까? 지금 상대는 어때? 아직까진 만족이야. 돈이 좀 없어 그렇지만 큰 문제는 없어. 학교 선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 선생이야? 그래, 국사 선생. 도대체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니? 안 가는 데가 어딨어? 우리나라 알려진 유적지만도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만 알려지지 않은 데가 더 좋을 때가 많아. 너도 남편한테 불만 같은 거 있었어? 사소한 거야 있지 왜. 그렇지만 남편한테 특별히 불만이 있어서 다른 남자 만나는 건 아니야. 너 그거 알아야 해? 바람 피우는 거, 먹고 살기 힘들면 그것도 못한다는 거.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하는 거야. 내가 찢어지게 가난해 보아라. 어디 열차 타고 남자 사냥 갈 생각이나 했겠어? 60년대의 우리나라 여자들 바람이라는 거 생각도 못했잖아. 극히 상류층을 제외하고는. 세리미아의 남편은 인사동에서 고미술품을 취급한다. 남편도 알아? 미쳤니? 남편이 알면 나 죽게? 남편이 날 믿고 이해하는 건 자기도 셀 수 없이 다녔기 때문이야. 거기에 가는 사람들 얼마나 순수하고 학구적인데? 하지만 많이 변했어. 변질이라고 해야 하나? 좋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면 더 좋은 거 아니니? 그렇기도 하겠다. 그런데 너는 뭐에 미쳤니? 너도 이제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불륜은 자연스럽게 증폭되는 거야. 서서히. 느낌이 처음에는 그럴 수 있을까 상상만 하다가 그 바람이 실체가 되는 거야. 유적 답사를 가게 되면 한없이 걷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둘만 자동차를 타는 경우도 있고 일출과 일몰이 빠지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럴 때는 뿅 가. 그리고 첫 만남에서 느낌이 확 오는 남자가 있거든. 그럼 그 사람 주변에서 맴돌게 되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돼. 힘들면 손도 잡아주게 되고 업어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입술이 부딪히고 손이 가슴에 오고 입술 교환하고 가슴에 손 허락하면 다 되는 거 아니니? 그러다 일이 묘하게 얽히고 설켜 둘이 남게 되는 경우도 있고 둘만 남게 되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하고 쉬다가 보면 둘이 서지는 상황도 오고 그럴 때 급속히 가까워지는 거야.
한 번 넘기가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물불 안 가리잖아. 어쩔 땐 천년 무덤 뒤에서 짜릿함을 느끼는가 하면 숲속 아름다리 나무 밑에서나 바위를 뒤로 하고 하는 것도 굉장한 스릴이야. 누가 볼지 모르니까 서로가 서두르거든. 그렇다고 절정을 맛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야. 둘이 손잡고 가면서 충분히 전의를 즐기거든. 머릿속에선 서로가 벌써 그걸 그리워하며 젖가슴을 건드린다든가 엉덩이를 쓰다듬는다든가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든가 내가 남자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남자 것을 주무른다든가 그러면 벌써 서로가 한껏 달아올라 버려. 그래서 아랫돌이 무릎에 걸치고 몇 번 왕복 운동만 해도 나는 사지러서 서서 하는 것도 그만이야. 예, 이런 얘기하니까 나 벌써 젖어온다. 세리며 얘기를 듣다 보니 나도 흥분이 될 지경이었다. 상대는 왜 바꾸게 되었어? 첷 번째는 좀 치근댔어. 깔끔하지 못하다고 해야 하나? 서울에 왔어도 밤이 늦었는데도 억지로 여관에 가자고 그러고 이건 전혀 티를 안 내야 하거든. 주변 사람들이 알때 알망정 시치미를 뚝 떼고 있어야 해. 대학 교수인데 내가 야무지게 쏘아붙이니까 제풀에 나가 떨어지더라. 그런 남자는 가정에 얽매이지 않는 좀 쉬운 여자가 상대가 되어야 해. 혼자 사는 여자라든가. 많이 경험한다 나는. 이제껏 몰랐던 세계가 엄침하지도 않게 흥분으로 다가왔다. 두 번째는 굉장히 위험했어. 남자 부인이 알아버렸거든.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내가 문자에다 자기라는 말을 무심코 쓴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고적답사 간다면 가라고 하겠어? 가끔 만나기는 해. 그쪽에서 전화가 와서 해포도 풀고. 그렇지만 자주 안 만나니까 어쩐지 어색해지더라. 참 아까워 죽겠어. 테크닉이 끝내주었는데 한 번 하게 되면 난 세 번은 홍콩 가게 돼. 그런 남자도 다 있더라. 그래서 그런지 지금 상대 만날 때도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야. 짧게 분위기 잡는 건 지금 상대가 일품이지만 만약에 말이야 너희 남편이 알게 되면 어떡할래?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 나는 만약 알게 된다면 딱 잡아댈 거야. 그리고 고속답사 그만두라면 별 수 없이 그만둬야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니? 그럼 넌 바람 피울 자격도 없는 거야.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 만약을 생각해서 홀로 서기 준비를 해. 내가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다니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았나. 그렇긴 해. 아무리 안 다닌다고 해도 이놈의 육체가 펄펄 끓는 한 다른 남자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기 힘들 거야. 세리만 시무룩해졌다. 너를 비유해서 미안하지만 그래서 남자들이 기고만장이고 권위주의적이고 이기적이야. 자기들은 할 짓 다 하고 다니면서도 여자들에게만 비난을 퍼붓잖아. 경제적인 면에서 남자들은 이혼을 해도 까딱 없거든. 만약에 여자가 간통이라는 죄를 뒤집어쓰고 이혼할 때 여자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쥐꼬리만큼만 줘도 사람들은 여자를 욕하지 남자 욕하지는 않아. 그런데 남자가 간통죄를 저질렀다면 여자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잖아.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야. 하여튼 조심할게. 난 이혼은 못해. 내 문제나 잘 되었으면 좋겠다. 내 걱정은 하지 마. 난 결심이 섰으니까. 무슨 결심? 이혼? 지배와 저녁을 준비해 아이들을 주고 나서 화분에 물을 뿌리고 베란다 청소를 하니 남편이 술도 마시지 않고 어쩐 일로 일찍 들어왔다. 전주에 갔다 온 날부터 남편은 나와 같이 자지 않고 서재에서 잤다. 언젠가는 터지고야 말 화산이었다. 폭풍 전야와 같은 위태위태한 시간이었다. 이리 와서 앉아봐.
남편은 양복도 벗지 않고 나를 불러앉혔다. 요즘 뭐하고 다니는 거야? 운동하고 친구 만나고 그 다음엔 뭐 특별히 하는 일은 없어요. 느닷없이 왜 운동을 하게 되었어? 운동이 뭐 색다른 건가요? 몸매 관리에 좋기만 하던데. 나는 운동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왜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됐느냐고. 이제 나이 40이에요. 그래서 시작한 것뿐이에요. 호신술을 배운다던데 권장할 사항 아닌가요? 그리고 왜 또 잘 만나지 않던 친구들은 그렇게 번질나게 만나고 다녀? 어떻게 애인을 관리하나 배우러 다니는가? 처음부터 트집을 잡으려 말이 삐딱했다. 아니나 다를까. 뭘 알고 싶으세요? 당신이 달라졌어. 달라서도 이만저만 달라진 게 아니야.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뜸들이지 말고. 내가 용감해졌다. 나의 말투는 절대로 공격적이지를 못했다. 그럼 옆편네가 방향을 잃고 헤매고 다니는데 남편이란 작자가 맥 놓고 있어야 하는 건가? 가만 보고 있으라고? 내가 친구 좀 만난 데서 운동을 한단 데서 우리 집에 뭐 달라진 거 있어요? 없지. 그러나 이상해. 어째서 도서관에 다시 근무할 생각을 했지? 어떻게 남편이 그 사실을 알았을까? 나는 죽어 있었어요. 아니, 맹추가 돼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내 자신에게 확인하고 싶었어요. 만약에 당신이 달라졌다고 생각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을 하자면 할 생각이에요. 이혼? 그래요. 미쳤군. 무언가에 단단히 미쳐도 한참 미쳤어. 이혼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꺼내다니.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난 옛날에 내가 싫어졌어요. 당신은 분명히 전주에 갔다고 한 날부터 이상해졌어. 기분 나빠서 더 알려고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경고해 두겠는데 당분간 집 밖에 나돌아 다니지 마.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불문에 붙이겠어. 하지만 내 경고를 무시하고 나돌아 다니는 날에는 분명 후회하게 될 거야. 당신이 뭐라 해도 난 나가요.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도서관에서 연락이 오면 근무할 거예요. 더 이상 당신 우산 아래서 살지 않겠어요.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 여자 필요 없다면 언제든지 물러나겠어요. 내 결심이 무너지길 기대하기보다 당신의 고집을 꺾는 게 더 쉬울 거예요. 지금 당신의 말은 듣지 않은 걸로 하겠어. 남편은 그 말만을 남기고 밖으로 휑하니 나가버렸다. 그의 외박은 당연했다. 다음 날 나는 어김없이 도장에 나갔다. 그러기 전에 구청에 지난번에 신청한 것에 대해 물어보았다. 어찌 되었건 남편이 알고 있다는 것은 무슨 움직임이 있다는 게 아닌가. 임시직으로 발령이 날 건데 언제부터 근무가 가능하냐는 내용이었다. 나는 다음 주부터 가능하다고 했더니 몇 가지 서류를 더 떼어 한 번 더 방문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남편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 그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더군다나 남편에게도 물어볼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다. 다시 내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나를 고무시켰다. 그때 나의 첫 느낌은 해방감이었다. 2시간 동안 땀을 흘리고 샤워를 하고 화장을 간단히 한 다음 나갔더니 관장은 이미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무쏘,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소설 제목처럼 나는 그렇게 가고 있는가. 관장은 차 곁에 서 있다가 차 문을 열어주고 내가 타자 곧장 달렸다. 차는 경인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다가 외곽 순환 고속도로로 빠지더니 서해안의 월곶으로 들어섰다. 월곶, 서울 근교에 이런 곳이 있다니 감탄할 지경이었다.
월곶은 분명 불륜의 도시였다. 첫눈에도 모든 건물이 모텔로 보일 정도로 모텔 간판이 많았다. 관장은 대형 횟집 앞에 차를 세웠다. 그동안 우리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관장이 말을 끝내지 않는 게 오히려 속이 편했다. 우리는 2층으로 안내되었다. 여름철 회는 별로라는데 괜찮나요? 관장이 종업원에게 물었으나 내가 제지했다. 관장님, 저 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매운탕이나 알탕이면 돼요. 여기까지 오셔서 회를 잡수지 않을 거라면 다른 곳으로 갈 걸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냥 알탕으로 먹어요. 우리는 알탕을 주문했다. 종업원은 내 말에 기분이 떨떠름한 표정이다. 별로 손님이 없던 차에 돈 생각 안 하고 매상을 올려줄 부부가 아닌 남녀가 와서 기대가 컸었던 것일까. 정말 호신술은 왜 배우게 되었어요? 되게 할 말이 없었던 모양이다. 치안 퇴치용으로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아니요. 유비무한 좋잖아요. 몸매 관리도 괜찮은 것 같고 제법 근육도 생겼고 여러 가지로 좋네요. 참 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귀하신 사모님이라서. 다솜입니다. 아 참 그렇죠. 다솜씨. 대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풍기는 인상이. 그럴 필요 없어요. 저도 시장 아줌마랑 똑같은 아줌마일 뿐이에요. 조금 생활에 여유가 있을 뿐이지. 알탕은 나름대로 맛있었다. 관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술 한잔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쉬워했다. 술. 나는 소주 한 병을 시켰다. 그는 눈을 크게 치켜뜨더니 이내 황송해했다. 그에게 술을 따랐다. 그러자 그도 내게 한 잔을 내밀었다. 썼다. 그는 그것을 다 마셨다.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도 알고 나도 안다. 그건 일종의 합의일 수도 있었다. 나는 그가 생각했던 것만큼 어려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보였다는 게 싫지도 않지만 그래서일까 이런 남자는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궁금했다. 커피를 마시고 밖으로 나왔다. 나는 거침없이 차에 올랐다. 관장은 쭈뼛거리며 주변을 살펴보더니 어쩔 수 없었는지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술을 마신 관장의 심사를 알만했다. 주변이 온통 모텔이었다. 음주운전과 모텔. 관장은 모텔이 나와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림의 떡이려니 하는 심정이겠지만 가고 싶은 마음이야 꿀떡같겠지만 그런 관장에게 나는 말했다. 제일 멋있는 모텔로 가주세요. 예? 모텔로 가자고요. 술 마시고 운전할 수 있으세요? 그리낄 게 있으세요? 마음 놓고 운전하시려면 어느 정도 시간 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와 모텔 가는 게 탐탁지 않으시다면 그냥 가도 되고요. 나는 부담 없어요. 내가 변했다. 아니, 이러고 싶었다. 루비콘은 건너야 할 강이었다. 아닙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지요. 처음 본 순간부터 다솜 씨는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뒤 걱정은 마십시오. 서로 간에 죄의식 같은 거 없기로 해요. 오늘은 오늘이에요. 벌써 그와의 섹스를 생각했다. 나를 존중해 줄 것 같은 남자란 생각이 들었다. 이런 남자와 섹스했을 때 내 몸은 어떨까? 나는 요즘 너무 시달렸다. 남편에겐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다. 아무리 일방적이지만 내 몸의 반응도 있는 법.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만족할 수 있겠는데 남편은 번번이 나를 놀리기만 했다. 요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조금만 더라고 매달릴 수 있으랴. 그 옛날 처녀적 강간범도 처녀의 절정을 느끼게 해주는 걸 잊지 않았는데 방으로 들어서자 관장은 쑥스러운 듯 이곳저곳을 쳐다보고 다녔다.
나도 그런 스타일이었다. 이젠 아니다. 과감하게 돌진했다. 그의 넓은 가슴에. 그러자 그는 나를 어스러지도록 끌어안고 키스를 시작했다. 감미로웠다. 그의 아랫도리는 벌써 내 치마를 꿰뚫듯이 압박해왔다. 내가 고대하던 반응이었다. 서두르지 말아요. 그래요. 다솜씨 사랑합니다. 사랑이란 말도 쓰지 말아요. 우리는 우리 몸에만 충실하기로 해요.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볼게요.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둘만의 공간이에요. 아무도 방해 못해요.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알아요. 우리 둘뿐입니다. 정말로 꿈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선체로 내 허물을 벗겨가기 시작했다. 난방을 벗기고 치마를 내리고 입으로 젖가슴을 열어 젖꼭지를 빨기 시작했다. 손은 끊임없이 엉덩이와 허벅지를 애모하고 나도 그의 티셔츠를 벗겼다. 허리띠를 풀고 바지를 내렸다. 몸과 몸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맹렬히 반응하는 젖꼭지를 놔두고 그는 어디로 가는가. 아래로 아래로 그의 입은 내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자세 그대로 내 꽃잎을 따먹기 위해 애를 썼다. 나는 더욱 뜨거워져만 갔다. 분류는 자연스럽게 증폭되더라는 세리미가 한 마리 떠올랐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죄의식 같은 거, 나의 윤리는 관능적인 기교 앞에선 무력한 관념에 불과했다. 그의 혀가 엉덩이를 스치고 항문을 스치고 다시 허벅지를 스치고 원래의 둔덕으로 돌아와 내밀한 곳에 깊숙이 박혀 마음껏 들락날락했다. 그리고 어느새 손가락 하나가 혀와는 따로 내 안을 누볐다. 아, 나는 조금만 더라고 속으로 끊임없이 외치며 그의 머리를 쥐어짰다. 아, 벅찬 희열. 내 손가락이 놀래서 부르르 떠는가. 내 입에서 마침내 그만이라는 소리가 나도 모르게 터지는데도 계속해서 그의 혀는 멈출 줄을 몰랐다. 이었고 그의 혀가 성가름을 기절시키고 배꼽을 간지리더니 다시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젖가슴을 빨아대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등을 쓸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내 젖은 계곡을 들락거렸다. 저절로 내 손이 내 젖가슴을 움켜쥐었다. 또 다른 손은 그의 팬티 속으로 들어갔다. 팽팽함이 뿌듯함으로 만져졌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의 셔츠를 벗기고 그를 눕혔다. 내 손은 이미 그의 팬티를 벗긴 뒤였다. 아, 그 당당함. 한 손으로 다 잡을 수 없을 만큼, 내 입이 뻑뻑할 만큼 그의 손가락은 단단했다. 그가 내 얼굴을 쓰다듬으며 숨가쁜 신음을 토했다. 그건 자극이고 희열이었다. 나는 정신없이 그것을 감동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충만감 뿐이었다. 망설이지 마세요. 나는 소리쳤다. 그가 미안하지 않도록. 그러자 그의 손가락은 갑자기 부풀더니 입안을 뜨겁게 때리고 나와 내 젖가슴의 계곡에 그 뜨거움을 무차별적으로 뿜어내었다. 나는 입안의 끝을 다 삼키고 그의 손가락을 계속해서 젖가슴과 젖꼭지에 문질러댔다. 끊임없이 뭇을 핥아대는 파도처럼 황홀한 쾌감이 온몸을 싸고 돌았다.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그의 키스, 그의 억센 팔이 나를 번쩍 안아들었다. 그는 욕탕으로 갔다. 그는 날 나는 채로 미지근한 물을 나의 온몸에 뿌렸다. 그리고 나를 가만히 바닥에 눕히더니 비누칠을 하여 거품을 내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성을 다해 씻겨주고는 일으켜 세운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다 닦아주었다. 나와 그는 한 이불 속에 같이 누웠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직도 감미로운 쾌감이 넘실거리며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도 말이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나도 그도 서로의 몸에 바랐던 것에 만족하고 있음을. 이제 살과 살이 만나 빛나는가 보다. 그의 가슴에 내 젖이 눌리고 그의 손이 엉덩이를 쓰다듬다가 젖가슴으로 올라오자 나락으로 떨어지던 몸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래, 우리는 아직 몸을 섞지는 않았어. 그는 충분히 내 몸 구석구석을 달구었다. 아주아주 섬세하게 내 털옥이 일어서고 내 모공이 열렸다. 아, 사람의 몸은 그 얼마나 신비로운가. 벌써 반응하여 촉촉해지다니. 그는 나를 바르게 눕게 하여 내 몸 위에 그의 몸을 포겠다. 그리고 내 손을 가져다 자신의 성가름을 쥐게 하더니 입으로 이끌도록 했다. 무작정 집으로 들어가기보다 부디 친절하게 마중을 받고 싶은 것이다. 기꺼이 인도했다. 그러자 나의 손가락이 놀라지 않게 달래고 또 달래더니 그의 손가락은 어느 순간에 내 안 깊숙이 꽉 채우고 들어왔다. 황홀했다. 그 순간만큼은 그대로 죽어도 좋았다. 그가 움직이자 내 손가락의 비명은 입으로 전해졌다. 아, 너무 좋아요.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깊게, 때로는 얕게, 때로는 좌측을, 때로는 우측을 예측할 수 없는 그의 조종에 나는 붕 떠 있는 기분이었다. 그의 등을 할퀴고 엉덩이를 잡아 비틀었다. 이런 것인가? 내 몸이 이렇게 돼도 괜찮은 것인가? 이럴 수 있는가? 내 몸이 이럴 수가 있었단 말인가? 끝은 어디인가? 나는 사지러졌다. 제발 그만. 절정. 도저히 더 이상 견뎌낼 재간이 없었다. 사정해야 했다. 그러자 그는 비로소 폭발했다. 내 정체를 확인한 순간이었다. 사랑이 전조되지 않아도 몸은 환호할 수 있었으니 기쁩니다. 황홀했어요. 저 그리 나쁘진 않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시간을 계속 갖기를 열망합니다. 서로에게 부담이 안 가게요. 염려 마세요. 사랑이란 말도 쓰지 말고 우리 몸과 몸이 원해서 만나는 걸로 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솜 씨는 멋진 여자입니다. 그럴까? 과연 그럴까? 당신의 부인이 이런다면 당신은 멋지다고 인정할까? 당신 또한 구태여 난 한국 남자일 뿐. 아니다. 이런 생각은 말자. 우린 어쨌든 섹스를 위해 만났고 그것에 충실하여 만족할 수 있다면 그만. 그는 내 입술과 젖가슴에 입을 맞추었다. 짜릿했다. 그와의 섹스는 근사했다. 이렇게 몸은 남녀가 만나 감격에 겨워 어쩔 줄 모르는데 어째서 하느님은 우리의 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가늠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 하고 우리의 관습은 불륜이라는 죄로 오라를 치고 있는가. 인간이 열렬하게 추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방면으로 진화가 이루어졌겠는가. 단 하루들 섹스를 떠올리지 않고서 보낼 수 있는가. 서로가 죽고 죽이는 전쟁터에서도 섹스 산업은 번창했고 당장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섹스에 몰두하는 게 인간이 아니던가. 밤이었다. 남편이 거나하게 취해서 돌아왔다. 어젯밤엔 어디에서 주무셨는가? 식사는요? 내 말에 그는 힐끔 쳐다보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앉아봐. 그는 피곤한 음성으로 입을 달싹였다. 남편도 힘들다. 이렇게 사는 건 나도 그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물러나야 한다. 옛날의 나로 돌아가기는 틀렸잖는가. 남편 말대로 환향년이 되었고 남편 아닌 남자의 몸을 알았고 그 절정의 순간에 소리칠 줄을 알았다. 더 머뭇거린다는 건 또 다른 죄악이다.
가서 마주보고 앉았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정말 몰랐어. 무슨 바람이 어떻게 불었기에 당신이 정신을 못 차리지? 맞다. 나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내가 저지른 일이 지금까지 내가 받아온 교육이나 몸에 밴 관습에서 너무 동떨어졌다. 내가 너무 고약해져서 미안했다.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이제 예순의 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미안해요. 당신의 이력에 오점이 되는 요구를 해서 우리 갈라서요. 갈라서자고? 그 새끼와 살려고? 남자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남자와 잤어요. 다른 남자와 살려고 이혼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거짓말도 뻔뻔스럽게 하네. 탁자가 가슴을 쳤다. 남편이 발로 탁자를 차버린 것이다. 나는 앞으로 꼬꾸라졌다. 한동안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더러운 년, 찢어 죽여도 분이 안 풀리겠구만. 좋아, 나도 바람 피운 년하고는 살 마음이 없어. 원래는 간통죄로 널 쳐넣으려고 했는데 내 입으로 솔직히 분이 그런 짓만은 않지. 빠른 시일 내에 짐 정리하고 나가. 남편은 호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나는 보지 않았다. 간통죄를 운운할 때부터 관장과 데이트하는 것을 알았구나 하는 직감이 왔다. 구질구질하게 얘기 않겠어. 애들한테는 불륜의 불자도 바람의 바자도 꺼내지 마. 그냥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나간다고 그래. 지금까지는 어떻게 견뎌냈다고 견뎠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갱년기 성격 이상이라는 말을 써도 돼. 그리고 이후로 내 앞에도 애들 앞에도 절대로 나타나지 마. 위자료는 알아서 주겠어. 큰 기대는 마. 내가 버린 가성이니까. 내 의식은 완전히 변하지 못했다. 몸만 변했지 의식까지 변한 건 아니었다. 막상 갈라서자고 했지만 그가 이렇게 나오자 이혼이라는 현실이 단지 그와 내가 갈라서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당혹스러웠다. 또한 애들 앞에도 절대 나타나지 말라는 말에 앞이 캄캄했다. 아픈 가슴을 추스르고 겨우 말했다. 3일 내로 나가지요. 애들 문제나 위자료 문제는 추후 정리해서 전화하겠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지. 대한민국 모든 여자가 바람을 피워도 당신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어. 당신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게, 그런 여자와 살았다는 게 슬프다. 당신은 나를 배신했고 아이들을 배신했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더 이상 더럽게 살지 마라. 나 같으면 저리라도 들어가겠다. 이혼 서류는 내가 준비하지.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오. 사람은 변해요. 나도 그 예외일 수 없어요. 지금 당신은 여자의 불륜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지만 스스로 반성하세요. 당신도 수많은 불륜을 저질렀을 거예요. 나 모르게. 상대가 유부녀든 아가씨든 상관치 않고서. 남자의 불륜은 정당하고 남자들 세계에서 사랑도 된다지만 자기 마누라만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건 환상일 뿐이고 자위일 뿐이에요. 맹목적인 불신과 맹목적인 환상은 결국 같은 거예요. 당신의 사고도 바뀌어야 해요. 나도 당신에게 얼마든지 숨기고 그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자도 남자만큼 불륜 앞에 당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들이 상처 입지 않게 잘 할게요. 남편은 내가 얘기하는 동안 숨을 씩씩거리며 쏘아보더니 가짠타는 표정을 지으며 서재로 들어갔대. 나도 쑥맥은 아니다. 남편이 돌아다니지 말라는 순간부터 이상했다. 그렇지만 끈앞풀이 붙을 거라는 건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또한 남편의 수많은 외도를 짐작은 하면서도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은 건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이제까지 내가 보고 듣고 느낀 남자의 세계가 으레 그러려니 하며 질투를 죽여왔기 때문이다. 내가 더러운 년이라면 남편은 냄새가 날 정도로 더러운 놈이어야 하리라. 문을 잠그지 않고 잤다. 마지막 성사를 기대해서 남편을 기다린 게 아니라 남편은 신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놀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최소한 자기가 말한 더러운 영과는 더 이상 몸을 섞지 않으리라는 자존심을 지키리라 믿었다. 그런데 아직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내 몸을 도둑 고양이처럼 슬그머니 문을 밀고 들어온 남편은 더듬었다. 나는 분노했다. 남편의 추접스러운 성욕에 분노한 게 아니라 자존심을 저버린 남편에 대한 실망이 분노로 화한 것이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나가세요. 나는 단호했다. 모든 걸 떠나서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어. 나가시라니까요. 아직 이혼 도장은 찍지 않았어. 그러니 당신은 아직까지 내 아내야. 그는 덮쳐왔다. 이런 남자와 살았다는 게 슬프다. 반지 무기를 사용했다. 남자는 이렇게 이기적이고 사기 편의적이고 이율배반적이다. 생각지도 않았을 기습에 쓰러져 목을 쥐어짜며 한참을 고통스러워하던 남편은 이제 무섭게 달려들었다. 죽여버리겠어. 남편이 고통스러워하던 그 사이에 나는 충분히 집을 나갈 수도 있었다. 반지 무기를 사용한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루비콘을 건넜으니까. 그러나 남편에게 분명히 일깨워주고 싶었다. 남자의 폭력이 힘의 우위가 남자들에게 불륜의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내게 이젠 통하지 않는다고. 나는 남편이 벌떡 일어서서 덮치려는 것을 무릎을 세워 막았다. 무릎은 정확히 남편의 명치에 꽂혔다. 그곳은 한동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급소다. 나가세요. 비열하게 굴지 말고. 그래야 애들에게 아빠만큼만 해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어요. 이런 모습 당신답지 않아요. 당신은 신사잖아요. 그래, 나한테 써먹기 위해 호신술을 배운 게로군. 두고 봐. 이혼이 어떤 맛이라는 걸 단단히 보여주지. 참으로 째째했다. 그런 남편은 떠났다. 내 곁에서. 아니, 남편의 몸으로부터 나는 완전히 해방되었다. 비로소 봉투를 보았다. 사람을 시켜 찍은 사진은 횟집에서 알탕을 먹는 장면과 무소가 호텔로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이었다. 나올 때의 사진에는 나와 관장의 모습을 확실히 알아볼 수 있었다. 날짜와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바뀌어 있고 들어가고 나올 때의 시차는 2시간 4분이었다. 남편이 간통죄로 엮으려 했다면 그걸로도 충분했으리라. 아침에 아이들에게 엄마와 아빠가 갈라서기로 했다는 것을 얘기했다. 아이들에겐 청천벽력이었으리라. 왜? 예린이가 물었다. 엄마는 이제 숨을 쉬며 살기로 했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너희들은 아직 어려서 잘 모를 거야. 그럼 엄마가 숨을 안 쉬었어? 예린은 불만 가득한 목소리였다. 성악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꾸역꾸역 먹고 있었다. 물론 육체적으로야 쉬었지.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는 숨을 쉬지 못했다고밖에 할 말이 없어. 그럼 우린 어떻게 해? 달라질 건 없어. 단지 엄마가 이 집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뿐이야. 너희들이 엄마 집에 오고 싶을 땐 언제든지 와도 돼. 지금까지 엄마 아빠 잘 지냈잖아? 물론 잘 지냈지. 다만 엄마가 변했어. 엄마는 엄마의 세상을 보았어. 그 세상에서 살기로 했어. 아빠는 변한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세상이 뭔데?
크면 내가 대학생이 되면 알려주지. 엄마, 바람났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할 말을 잃었다. 그래, 바람났다. 그러나 바람났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엄마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다고. 엄마는 도서관에서 다시 일을 할 거고 아빠가 그리던 세계가 마음에 들지 않아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그럼 아빠 재혼한대? 그건 모르지. 그건 아빠의 세계니까. 이젠 간섭해도 되지 않고 할 수도 없어. 요즘 내 친구 중에서도 이혼하는 엄마 아빠들 천지야. 나도 이제 그 중의 하나네. 너무 나쁜 쪽으로 생각할 건 없어. 엄마 아빠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단지 따로따로 사는 것에 불과하니까. 나 너희들 마음 아프게 할 생각은 없어. 언제 어디서라도 엄마는 너희들 곁에 있을 거야. 하여튼 알았어. 학교 갔다 올게. 울고불고 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었다. 성아기도 누나를 따라 학교에 갔다. 다만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는 인사를 생략한 게 나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었다. 먼저 연희에게 이혼할 거란 사실을 알렸다. 연희는 깜짝 놀랐다. 집으로 당장 오겠다는 것을 내가 볼 일이 있어 그걸 마치고 그녀의 집으로 가겠다고 했다. 오전에 도장에 나가 운동을 했다. 관장은 사뭇 긴장한 얼굴이었으나 나는 평소처럼 대했다. 어찌 나라고 그가 의식되지 않을까만 전처럼 대하려고 애를 썼다. 우리는 연인이 아니다. 몸이 원해서 몸으로 만났을 뿐이다. 샤워를 하고 나오자 관장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으나 내가 막았다. 전화 드리지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보니 너무 나만의 일방통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관장님께서도 전화 주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금요일까지만 나와야 될 것 같네요. 아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만두시다니요. 이제 그런마 단계인데. 직장을 구했어요. 직장에 익숙해지면 저녁 시간으로 다시 다닐 생각입니다. 아, 저는 저 때문에 그만두시는 줄 알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관장님, 재차 말씀드리는데 제게 빠지는 것은 원치 않아요. 그때그때 서로의 상황이 일치할 때 만나기로 해요. 알겠습니다. 혹 제 도움이 필요하실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만 하세요. 관장은 순진했다. 아니, 쩔쩔 맨다고 해야 하나. 어쩌면 그렇게 내 앞에만 서면 고양이에게 쥐꼬리 되는지. 그걸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하는 판단은 유보한다. 나도 내 상황이 정리된 건 아니니까. 내가 추구하려는 삶의 철학이 있으면 선을 명확히 그을 것이다. 나는 불륜이라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에 연연하지 않으련다. 내가 좋고 그가 좋으면 되는 것이다. 내가 싫고 그가 좋다거나 내가 좋고 그가 싫다면 당장 그만두리라. 도장을 나와 구청에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자와 면담을 했다. 마침 충원 사항이 생겨 구 도서관에 월요일부터 출근키로 했다. 의외로 내 홀로서기의 최대 현안이 쉽게 해결된 것이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연희 집으로 갈 생각으로 구청에서 빠져나와 우측으로 조금 가다 보니 빌딩에 걸려있는 미분양 오피스텔 현수막이 눈에 띄어 바로 차를 세우고 사무실을 찾아갔다. 분양되지 않은 건 생각보다 많았다. 이것저것 따질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18평짜리를 계약했다. 내게는 남편도 모르는 돈이 꽤 있었다. 이것이 남편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소녀 시절 사서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모아놓았던 돈과 꼭 쓰지 않아도 될 돈들을 저축한 거니까. 만약 내가 다수고 다시 않고 나돌아 다녔더라면 한 푼도 남지 않았으리라.
직원과 함께 8층에 있는 오피스텔에 직접 올라가 보니 복층이었다. 아래는 발로 써도 되는 주방과 화장실이 있고 나머지는 텅 빈 공간이었으며 위층이 침실이었다. 그 옛날 처녀적 원룸과는 천지 차이였다. 주방에는 가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 찬장이 이미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그런 대로 넉넉했다. 현관문의 잠금 장치도 이중으로 되어 있어 쉽게 열 수 없었다. 어처구니 없이 당한 처녀 시절의 경험과 다시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 때문에 눈여겨보게 되었다. 옷장은 북박이식으로 되어 있어 장롱을 굳이 따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게 더 좋았다. 책상과 의자와 안락의자, 텔레비전 컴퓨터 냉장고, 먹을거리에 필요한 물품만 사면 되었다. 아, 이걸 미룰 게 아니라 오늘 당장 사야 되겠구나. 남편에겐 3일 내로 나온다고 했었는가. 연희에게 전화를 했다. 시간 나니? 그럼 왜 오지 않고서? 어딘데? 오피스텔 하나 구했어. 뭐라고? 어쩜 그렇게 초고속이니? 아예 여기에 필요한 거 오늘 몽땅 들여놓으려고 하는데 너랑 같이 좀 할까 하고. 그래 그래. 그렇지 않아도 넣으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 연희는 하나밖에 없는 4살 난 딸 수미도 놀이방에 맡긴다. 오피스텔 1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 마시며 조금 기다리자 연희의 빨간 승용차가 나타났다. 연희는 마포에 살고 있어 한강만 넘으면 금방이다. 우리 옆 건물에 있는 지하 커피숍으로 들어갔다. 남편이 순순히 이혼하겠다든 아니면 최 이사가 먼저 이혼하겠다고 하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이혼의 빌미를 제공했지. 어떻게? 다른 남자와 샀다고 얘기했어. 그러기 전에 다 알고 있었지만. 뭐라고? 너 미쳤니? 그런데 최 이사가 어떻게 알았어? 너는 몰라. 난 벌써부터 강순호와 그러고 난 다음부터 갈라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어. 그자와 그럴 때는 죄의식이라도 있었는데 또 다른 남자와 그럴 때는 그마저 없더라. 또? 그걸 남편이 미행을 붙여서 알아버렸어. 너도 참 대단하다. 그랬더니 더 이상 묻지 마. 빤한 수순 아니니? 애들한테도 얘기했어. 오늘 아침에. 나 다음 주부터 도서관에 출근이야. 그래서 오피스텔도 사버린 거고. 그래? 그런데 너 돈은 어디서 났니? 최 이사가 벌써 위자료를 줬을리 만무하고. 나도 좀 있었어. 오피스텔을 살 만큼? 어. 너 옛날부터 이혼 준비한 거 아니냐? 직장도 그렇고 어쩜 그렇게 철저하게 아귀가 딱 들어맞지? 내가 나를 잘 알잖아.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그래, 너를 잘 알아. 하지만 너 하는 거 보고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지? 나도 무섭고 떨리는 건 마찬가지야. 그러나 이젠 돌이킬 수가 없어. 내가 저지르고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내가 원한 불륜이었고 내가 원한 이혼이었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형편없다면 내가 저지른 불륜은 정말 내게도 말 그대로 비윤리적 행위에 지나지 않을지도 몰라. 내일 일을 장담할 순 없지만 나름대로 정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거야. 우린 커피숍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메모하고 백화점에 들려 모두 구입하여 배달을 시켰다. 텔레비전, 책상, 의자, 책꽂이, 컴퓨터, 소파, 이불, 베개 2장, 냉장고, 밥솥, 냄비, 밥과 국그릇 5쌍, 숟가락과 젓가락 5벌, 주전자, 여러 가지 접시, 여러 가지 잔, 세탁기, 비누, 샴푸, 화장지, 세척제, 그리고 쓰레기통까지. 우리는 오피스텔에 돌아와서 주문한 물품들이 도착하는 동안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었다.
강 변호사와 통화해봤니? 아니, 하지만 회사 위치는 알아놓았어. 별난 증거가 아무 문제 없던 가정을 풍비박산시켰구나. 그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 그 작사가 내게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 그와의 관계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었을 거야. 정말 너무 근사했거든. 그날 하루만이라는 건 내 윤리의 희망사항이었어. 난 그에게 한 달에 한 번꼴로 만날 수 없겠느냐고 매달렸을 게 뻔해. 그 다음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좁혀지겠지? 너처럼 환상적인 섹스를 목말라 하며. 어쨌든 좋아.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잘 되기만 빈다. 이제 파트너 구해야 되지 않겠니? 아니, 참 너 또 있다고 했지? 누구야? 그 사람은 어때? 좀 참아. 나중에 알게 되면 알고 모르게 되면 모르고. 아직은 말하고 싶지 않아. 좀 그렇다면 궁금하지만 참아야지. 그래, 내가 말하기 싫음 굳이 알려고 하지 않겠어. 내가 골랐니? 그가 골랐니? 골랐다기보다 찍혔다고 해야겠지? 어떻게? 그만. 주문한 물품이 오고 둘이서 바쁘게 정리를 하고 나니 비로소 사람 사는 집 같아졌다. 나만의 공간이었다. 이제 기본적인 건 다 갖추었다. 모자란 거는 살면서 차츰 장만해야겠지. 이곳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야겠다. 어차피 연인은 알게 되었지만 더는 알리고 싶지 않다. 집에 있는 내 물건만 옮기면 나는 혼자다. 이혼녀가 된다. 이혼녀라는 말이 주는 선입견도 팔자가 센 여자 취급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대접이 별로 좋지 않다. 살 집을 마련하고 나니 지금까지 살았던 집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게 이상해졌다. 그건 남편의 얼굴을 다시 봐야 한다는 부담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까지도 압박해왔다. 고역처럼 느껴졌다. 3일까지 갈 필요도 없다. 내일 당장 짐을 옮기고 새로운 세계, 오피스텔로 들어가자. 내가 그 집을 나오면 남편은 일하는 아줌마를 구하든지 파출부를 쓰든지 하리라. 연희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파트 단지로 가는 여러 갈래의 길 중에서 제일 큰 도로를 놔두고 골목길로 변한 도로로 접어들었는데 느닷없이 검정색 그랜저가 앞으로 끼어들더니 조금 가다가 멈춰버렸다. 원래는 왕복 2차선이지만 양쪽으로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차를 비껴가려면 여간 조심스럽지 않았다. 그런데 그 차가 삐딱하니 서서 멈춰버린 것이다. 고의가 분명했다. 순간 나는 관장과의 사진이 생각나 핸드백을 열어 가스총을 가랑이 사이에 끼웠다. 경적을 울렸다. 그러나 그랜서는 꼼짝을 하지 않았다. 내려서 따진다면 그들이 원하는 짓이 아니겠는가. 뒤를 보니 차가 없었다. 기어를 아래 놓은 다음 빠르게 후진했다. 그랬더니 점퍼를 입은 낯선 남자 둘이 그랜저에서 내려 급하게 달려왔다. 나는 막 꺾어진 골목에서 차를 돌려 오던 방향으로 가려는 찰나 그 사람들이 앞을 가로막았다. 잠금 장치를 누르고 창유리를 조금 열어 왜 그러느냐니까 잠깐 확인할 일이 있다는 거였다. 나는 운전석 쪽으로 그들을 오게 했다. 무슨 확인을 한다는 것이요? 잠깐 내리셔서. 잠깐이라니 웃기지 마시라. 앞에는 사람이 없었다.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들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보기 좋게 따돌렸다. 도장으로 향했다. 그 상황에 상의할 사람은 관장밖에 없었다. 가스총이 있고 아무리 호신술을 배웠다 할지라도 남자 두 명을 상대할 수는 없었다. 관장은 허겁지겁 올라온 나를 보고 놀라며 물었다. 어찌된 일입니까? 납치당할 뻔했어요. 아니, 왜요?
아무것도 모르는 관상에게 조금 전의 상황과 요즘의 형편을 짤막하게 얘기해 주었다. 미안하다. 남편과 이혼에 합의했는데 남편이 나의 불륜에 격분하여 고의 보내주기 싫은 모양이다. 아마도 남편은 나의 어디라도 분지르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고. 관장이 부담을 가질까 봐 사진 얘기는 뺐다. 그러자 그는 어딘가로 전화하여 무언가를 빨리 가져오라고 얘기했다. 많이 놀라셨군요. 놀랍기도 하거니와 좀 어이가 없네요. 그런 형편인 줄 모르고 저까지 부담을 드린 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에요. 관장님이 별 죄의식 없이 제게 욕심을 품었듯이 저 역시, 아니 모든 여자도 그럴 수 있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어째서 남자는 그럴 수 있다고 한없는 간용을 베풀면서 여자만 욕을 먹고 여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경멸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어요. 아무리 남녀 평등을 외치지만 그건 인정해요. 우리는 서양과 달리 아직은 엄숙한 유교의 영향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세상이 많이 변해서 남자도 들키면 욕을 나는 편이에요. 그래도 여자만큼은 아니죠? 물론 그건 그렇습니다. 저를 집에까지 에스코트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럼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전 다솜씨가 불행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무실 방 마루에서는 많은 수련생의 기합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도서관도 그렇고 오피스텔도 그렇고 어쩐지 너무 일이 잘 풀려가는 듯 했다. 나 같으면 저리라도 들어가겠다는 남편의 말이 귓전에 울렸다. 가정과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 사느니 차라리 비구니가 되어 속죄하며 살라는 말일 것이다. 극도의 이기에서 발로 된 미련이었다. 한때는 아내였던 여자가 다른 남자의 품에서 놀아나는 꼴은 보기 싫다는. 한참 후 한 청년이 조그만 상자를 가지고 들어와 관장에게 주었다. 관장은 상자를 열어 넓은 파스처럼 생긴 것을 내게 주었다. 중앙에는 작은 자석 비슷한 게 달려있고 아주 작은 빨간 돌기가 달려있었다. 이것은 위치를 추적하는 장치입니다. 이걸 쉽게 떨어지지 않는 곳에 부착하고 이 넓은 글로 다시 한번 붙여주세요. 엉덩이 옆 움푹 들어간 곳이 제일 좋을 듯 싶습니다.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 오면 이걸 두 번 연달아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디에 계신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지금 화장실에 가셔서 붙이고 오세요. 나는 관장의 말대로 화장실로 가서 오른쪽 엉덩이 오목한 곳에 그것을 붙였다. 철석 붙였다. 남이 보면 영락없는 파스였다. 그걸 나는 나여기로 이름 붙였다. 관장에게 연희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관장은 나에 대해 거의 무지함으로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 도움이 될 것이었다. 샤워할 때는 어쩌지요? 되도록 물이 안 닿는 게 좋겠지요? 그걸 써먹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의 심리가 이상합니다. 보내주려면 곱게 보내줄 것이지 꼭 해코지하려 한단 말이에요. 못 먹는 감 찔려나 본다고 다른 사람도 못 먹게 하려는 심보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이혼하면 원수가 되는가 봐요. 남편 심정은 이해해요. 그렇지만 남편에 대해서 더 실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만 가야겠어요. 그러세요. 바로 제가 다솜 씨 차를 뒤쫓아 가겠습니다. 고마워요. 분명히 남편이 시킨 지시리라. 어떻게 하려고 그랬을까. 아무리 분하고 억울하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켰어도 남편은 떳떳하지 못했다. 집에 들어가기가 겁이 났다. 그러나 들어가야만 한다. 남편의 용모와 현 위치로 보아 그는 나보다 훨씬 나은 여자를 만날 수 있으리라.
단지 아이들에게 미안할 뿐이다. 다행히 집에 들어갈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평소나 다름없이 성악이는 간식을 먹고 학원에 갔다 왔고 예린이는 학교에서 바로 학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다. 그러나 애들이 말이 없었다. 부모가 이혼한다는데 어찌 충격이 없으랴. 나는 그전처럼 대하려 애쓰지만 애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모양이다. 베란다에 있는 화분에 물을 주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다. 냉장고나 찬장도 정리했다. 누가 와서 일을 하든지 책 잡히는 빌미를 주고 싶지 않았다. 저녁 준비를 마쳤다. 문득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부질없는 바람이었다. 현실은 깨진 접시였고 아무리 좋은 접착제로 붙인다 해도 흠이 나게 마련인 상황이었다. 친정에선 나의 이혼에 대해 아무도 모를 것이다. 시댁도 마찬가지.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만 한꺼번에 욕먹을 자신이 없었다. 12시가 다 돼서야 남편이 돌아왔다. 멀쩡한 모습으로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가 바로 앞에 와 앉았다. 그를 보았다. 부탁하고 싶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뭘? 남편은 버럭 화를 냈다. 그러자 나도 화가 치밀었다. 바람난 여자 데리고 살 자신도 없으면서 왜 치사하게 구세요? 치사하게 군다고? 넌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아무 문제 없는 우리 집이었어. 너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 내가 말을 해봐. 적반하장으로 내가 어떻게 치사하다는 말을 쓸 수가 있어? 생각 같아서는 내 손으로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내가 받은 모멸감은 어디 가서 보상을 받나? 내가 받은 치욕을 누구에게 보상받느냐고. 아이들이 받은 충격과 상처를 어떻게 보상할래? 미안하다고 말만 하면 다 끝나는 거야? 나는 우리 사회의 어쩔 수 없는 구조 속에서 나고 교육을 받았으며 커온 사람이야. 남자들의 외도는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는 풍토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때그때 문제 삼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만드는 건 너의 불륜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팔음치에 불과해. 너처럼 더럽게 바람 피우지도 않았지만 왜 나보고 바람 피우지 말라고 잔소리 안 했어? 그래놓고는 보복이나 하듯이 느닷없이 바람을 피웠다며 이혼하자는 건 또 뭐야? 내 몸이 더러워졌으니 이제 어떡할래? 누구 엿먹이려고 작정했어?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겠니? 어떻게 용서가 되느냐고. 남편은 울었다. 너무 어처구니 없다며 울었다. 맞다. 나의 행동이 어처구니 없다는 건 나도 알고 있다. 회사에 가도 일을 할 수가 없다. 내 인생이 와그르르 무너지는 판인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니? 김성일의 말만 믿고 안이하게 바라보다가 외놈들에게 의주까지 쫓겨난 선조도 나만큼은 원통하지 않을 거야. 이승만의 말만 믿고 서울이 지켜질 것이라며 한강을 건너지 못한 서울 시민도 나만큼 절통하지 않았을 거야. 절대로 당신이란 여자가 아까워서가 아니야. 나를 농락했다는 것, 나를 조롱했다는 것, 결혼 후 지금까지 나를 기만했다는 것, 그런 너를 믿었다는 것, 내가 허살았다는 것, 그게 용서가 안 돼. 내가 살아있는 한 어떤 놈이건 만날 수 없게 만들고야 말겠어. 그에 대해 할 말은 없어요. 어느 누가 바람 피우겠다고 예고하고 바람나든가요? 당신의 그 심정은 시간이 가면 충분히 누그러지리라 믿어요. 당신 말대로 나 아까운 여자 아니잖아요? 그러니 곱게 놔주세요. 당신의 위치면 나 같은 것보다 훨씬 나은 여자 만날 수 있어요.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아요. 나 내일 짐 옮길 거예요. 빨리 일하는 아줌마를 구하든 파출부를 쓰든 결정하세요. 그런 걱정하지 마.
그렇지만 곱게 보내진 못하겠어. 내 마음속에 단단하게 뭉친 엉어리는 풀어야겠어. 나는 성인 군자가 아니야. 나도 못난 행동인 줄 알아. 어떻게 해야 남자다운지도 알아. 하지만 안 돼. 이 엉어리는 반드시 풀어야겠어. 풀리면 놔주지. 쉽게 풀릴 일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나가야 한다. 그의 눈앞에서 내가 없어져야 한다. 남편이 신사라는 건 나의 오해였다.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 심정조차 이겨의 엉어리였다. 억지이고 서로 진을 빼기 위한 억지. 내 다리라도 분지르면 그 엉어리가 풀릴 것인가? 아니면 젖가슴이라도 도려내야 풀릴 것인가? 다시는 누가 나를 탐할 생각을 못하게. 그런 병신의 몸으로는 다른 남자에게 갈 생각조차 못하게. 그래서 비구니 같이 수녀처럼 정결한 심신으로 순간의 바람을 영원히 탄식하며 살아야 후련하겠지. 그러기를 원하시겠지. 여보, 나 아이들 엄마예요. 나가 살아도 엉망으로 살지는 않아요. 도서관에 다니며 열심히 살 거예요. 당신이 생각한 만큼 나 난잡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내가 변한 건 인정해요. 그러나 그건 단순히 내 문제만이 아니에요. 모든 여자에게 해당되는 문제예요. 남자의 분류는 괜찮고 여자의 분류는 안 된다는 사고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남자의 불륜이 괜찮다면 여자의 불륜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남자들이 결국은 누구하고 그 짓을 하지요? 여자예요. 다른 남자의 부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 상대와는 불륜을 서슴지 않고 즐기면서 내 여자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는 이 엄청난 모순을 나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제발 착각하지 마. 대단한 여성 해방론이나 발견한 것처럼 너를 변명하고 싶은 모양인데 미안하지만 너는 미쳤어. 그래, 나는 미쳤다. 불륜에 미쳤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토록 끔찍이도 아끼던 가성을 내팽개칠 생각을 했겠나. 그만두죠. 내일 짐을 옮긴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아, 나도 노라처럼 인형의 옷을 벗고 있다고 말하고 여행용 트렁크 하나 달랑 들고 인형의 집을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방으로 들어왔다. 그래,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웃으며 보내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남편이 입은 배신의 상처가 얼마나 깊을지도 충분히 알기에 아무것도 줄 수도 없고 줄 필요가 없다고 해도 그러자고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남편은 나의 파멸까지 요구하고 있다.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하는 비참한 파멸을. 이렇게 힘들구나. 상처를 남기고 헤어진다는 것이. 속마음이야 어떻든 이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서구의 풍토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한때 분하고 소름 끼치겠지만 끝내는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며 포옹과 악수로 헤어지는 시대가 우리에겐 언제나 올 것인가. 문을 잠그지 않았다. 남편이 온다면 받아들이기 위해서, 짓밟아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엉어리가 풀릴 수 있다면, 그래서 원통하고 절통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질 수만 있다면 어떤 학대라도 달게 받을 심산이었다. 반지 무기를 빼어 가스총과 함께 은밀한 곳에 숨겼다. 잠이 올 리 없었다.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다 보니 거실에 있는 뻐꾸기 시계가 두 번을 울었다. 역시 남편이 들어왔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이불을 들추고 손가락부터 확인하더니 안심한 듯 잠옷을 배 위로 걷어올렸다. 팬티를 벗기고 젖가슴을 헤집더니 어쩐 일인지 젖꼭지를 물었다. 나는 남편의 머리를 끌어안았다. 그러자 남편은 내 팔을 뿌리쳤다. 개 같은 년. 들어본 소리다. 그 개 같은 년에게 남편은 몸을 씻고는 바로 내 손가락을 압박해왔다.
이것은 무엇인가? 나를 모욕하자는 게 분명하지만 나는 남편과의 좋은 날을 추억하고 싶었다. 이게 남편과 마지막 섹스가 될 것이다. 남편은 거칠었다. 젖꼭지를 물어뜯고 젖가슴을 쥐어짰다. 아팠다. 나도 모르게 비명이 새어나왔다. 아, 남편의 엉덩이에 손이 갔다. 율동을 맞추었다. 어느새 아픔이 저만치 가고 쾌감이 솟구치기 시작했다. 조금만 더. 그런데 남편은 그때 진저리를 치며 사정을 하고 말았다. 나는 그래도 남편의 엉덩이를 잡아당기며 허물어지는 손가락에 안간힘을 써댔다. 가까스로 도달한 절정, 그때 들려오는 말이라니. 더러운 년, 이제 완전히 새꼴이 됐구만. 소름이 쫙 끼쳐왔다. 내가 더러운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남편이 더러운 것인가? 정말 나는 새꼴이 되고 말았는가? 이 상황에서도 절정을 느낄 수 있다니. 그게 욕이 될 수 있는가? 그토록 모욕을 주고 싶었던가? 그런 상대와 섹스할 맘이 왜 생겨났을까? 저는 절정을 느끼고도 나는 왜 절정을 느껴서는 안 되는가 말이다. 그렇게 말해놓고도 웬일인지 남편은 발목 한쪽에 걸려있던 팬티를 입혀주고 겨드랑이까지 짙게 올라간 잠옷도 단정히 내려주고 방을 나갔다. 비로소 잠들 수가 있었다. 얼마나 자고 있었을까? 누군가가 나를 엎어놓고 발을 뒤로 해서 수갑을 채웠다. 어느새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있고 이럴 수가. 검은 제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두 명이었다. 남편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일으켜 세웠다. 자, 조용히 가세요. 괜히 시끄럽게 해보았자 아줌마만 창피당해요. 그들 중의 한 명이 조용하게 윽박질렀다. 그들은 군화 같은 신발도 신은 채였다. 방을 나와 거실을 지나 현관문을 나섰다. 아이들은 자고 있을 것이다. 아마 남편은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지켜볼 것이고 그들이 날 양쪽에서 붙들고 있어 반항할 수도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우리 출구를 보니 경비는 비번인지 경비실엔 불이 꺼져 있어 한올의 희망도 어둠에 잠겨버렸다. 계단 앞엔 인명구조단이라 쓴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뒷문을 열더니 간이 침대에 나를 쓰러뜨렸다. 차는 곧장 출발했다. 그들이 말했다. 조용히 가시면 수갑을 풀어드릴게요. 아무 말씀도 마세요. 그렇게 가실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들에게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다. 앰뷸런스는 서울시가지를 지나 어둠 속을 하염없이 달렸다. 나는 그때서야 남편이 팬티를 입혀주고 잠옷을 내려준 친절을 기억했다. 용서할 수 없다, 너도.